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임영웅의 콘서트 실황영화죠. I am your the final의 영화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영화가 지금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은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는 소식인데 지금 개봉 6일 만에요. 누적 관객 수가 14만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14만 4,037명인데 개봉 첫날 지난 3월 1일에 휴일이지 않았습니까? 5만여 명의 관객이 동원이 됐고요. 그 다음 2일, 3일 같은 경우는 만여 명의 관객이 동원이 됐고 지난 4일 같은 경우 토요일인데요. 주말인데요. 3만여 명. 그리고 일요일인 지난 5일 같은 경우는 2만여 명이 이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9,415명이 동원이 돼서 그동안의 누적 관객수가 14만 4,037명으로요. 박스오피스가 4위를 차지한 거예요. 콘서트 실황영화가요. 박스오피스 4위를 차지하는 경우는요. 거의 드문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누적 관객수가 14만을 돌파했기 때문에 콘서트 실황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미스터 트롯의 대국민 감사 콘서트죠. 15만 명을 능히 넘길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은 관객 동원이 가능한 I am here the final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의 포스터 모습이 있는데요. 이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가는요. 이색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가장 이색적인 모습은요. 이 극장가가 하늘빛으로 물들였다는 겁니다. 임영웅의 영웅시대의 단체복인 하늘빛 옷을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장가가 완전히 하늘빛 물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색적인 풍경이에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극장가에 따라서 통대관을 해서 영웅시대들이 함께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통대관. 그 횟수의 전체 좌석을 동시에 이렇게 예약을 해서 영웅시대만을 보는 통대관도 굉장히 많고요. 또 특이한 이색적인 풍경은 뭐냐면요. 어머니와 딸이 손을 잡고 이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의 관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따님은 이 영화를 보지 않고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의 표를 구해줘서 이 영화를 보도록 하는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여성분들이 이 대부분의 관객인데 이번 극장가 같은 경우는 이 영화 같은 경우는요. 젊은 남성 여성도 많고 특히 남성 부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감동하는 중장년층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행복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 영화를 본 이후에 이런 소감을 이야기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한 관객이 이렇게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영웅님 덕분에 행복하다. 행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영화를 또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콘서트에 100세 넘은 팬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감동이었고 나도 다음에는 꼭 콘서트에 가보고 싶다. 이 70대 관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콘서트는 직접 보지는 못하신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면서 다음에는 꼭 콘서트 가고 싶다. 이렇게 감격의 소감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80대 관객은 또 이렇게 영화를 본 소감을 이야기를 했는데 손녀가 영화를 보여줘서 딸이랑 재밌게 봤다. 팝콘도 먹었다. 이렇다 할 재미가 없었던 무료한 일상에 임영웅 덕분에 즐거웠던 주말이었다. 이 영화가 임영웅이 이렇게 팬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힐링을 주고 있는데 이 영화도 이렇게 힐링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영화관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영화관을 보면 특전도 있습니다. 선물도 주고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등신대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등신대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도 이색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하늘빛 단체복을 입은 영웅시대 회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지금 이 모습은 개봉 첫날 지난 3월 1일에 영등포점하고 두 군데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무대 인사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서 무반주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라의 노래를 불러서 여기를 찾았던 이 관객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명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장터는 자 I am Hero 더 파이널의 영화가 지금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공연에 이어서요. 오는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로 이 영화가 나가지 않습니까? 미국 그리고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이렇게 4개 나라의 4개국의 4월에 이 영화가 수출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4개국에서도 개봉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I am here the final 이 영화가 지금 누적 관객수가 14만을 넘겨서 박스오피스가 4위를 차지했는데 콘서트 실황 영화 중에서 이렇게 4위를 차지한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